지난주 잘 지내셨죠?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겠지만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반가운 손님을 한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한번 봤고 10년 전에 보았고 또 이번 주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던 그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예전에 봤을 때는 마지막 봤을 때는 우리 EM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선교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되셔서 저 선교지에서 하고 계신 일들을 듣고 또 많은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신 선교지가 저는 그렇게 위험하고 또 어려운 지역인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행으로 가시거나 또 비즈니스 트립으로 자주 가시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도를 나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이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이 이미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감시를 특별히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국을 할 때에 묻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 합니까? 거짓말은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당신 나라 가서 명상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메디테이트 하려고 간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에 산이 많거든요. 당신의 아름다운 산에서 메디테이트, 명상을 하러 갑니다. 근데 저쪽 입국관이 좀 의심을 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야, 니네 엄마 아빠가 진짜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게 듣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조금 잔인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미국에서 누리겠고 또 마음껏 예배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지만 아직도 세계에는 많은 곳에 이런 정도의 레벨이 있긴 하지만 핍박과 또 믿는 것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공산국가 또 그러한 무슬림 국가 또 그런 여행이 제한된 지역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자 하는 곳에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미국에 살면서 또는 한국에 살면서 핍박을 육체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그 핍박을 주관하는 사탄, 똑같은 사탄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에 대한 의심을 주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멀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육체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어쩌면 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악한 자가 속삭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가?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은 옛날에 욥에게도 어려운 시험을 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한 막말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어려운 시험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보통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가장 예민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사실은 일상적인 크리스천들의 삶이다 하는 그러한 우리 위로의 말씀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험에 대처할 것인가, 사탄의 불화살 같은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지식과 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불시험을 견디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시험을 견디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지난주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왔어요.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다문화 지역에 들어와서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 바벨론의 음식과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게 하는 그러한 억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거룩함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삶의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원수는 거기에서 물러날 원수가 아닙니다. 끝까지 한번 그들을 더 시험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불시험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이 정말 authentic한가, 정말 진짜 신앙인가 아닌가를,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진짜 거룩함인가를 시험하고자 원수는 이제 더 큰 어려움을 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는 모든 군주들이 할 수 있는, 독재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을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높은 어떤 언덕에, 평지에 있는 곳에 높은 그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서 음악이 연주가 되고 또 행사가 진행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계산을 우리가 미터 시스템으로 고쳐보니까 그 신상의 높이가 한 90m 정도, 죄송합니다. 우리 한 30m 정도 되더라고요. 90피트, 30m 정도 됩니다. 여기가 한 15m, 뭐 20m 된다면 여기 한 두 배나 한 배 반 되는 그런 엄청난 높이의 금신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도가 되고 금이 반짝거리면서 또 화려한 그 광채에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위험 있는 그러한 신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잘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였을까. 예전에 저와 형제님들 몇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어떤 선교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일주일간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주로 이제 무슬림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열심히 잘 하고 있었는데 그 기간이 우리 그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라마단의 금요일이 마지막, 저의 사역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라마단 기간에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 자리를 그냥 펴고 어디 있든지 길에 나와서 자리를 펴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스크에서, 미노레트에서 소리가 나면은 바로 엎드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금요일날 사역을 조금 빨리 끝내고 오후 일찍 그 도심지를 빠져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차가 완전히 막혀버려가지고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팀이 너무나 열심히 사역을 해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거의 지체를 해서 오후가 됐고 좀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말씀과 같이 과연 사람들이 돗자리를 갖고 나와서 이제 길에 펴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거리를 다 이렇게 매트를 펴고 자리를 펴고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역을 마무리하고 차를 타고 나오는데 나오는 길에 많은 사람도 이미 자리를 펴고 그걸 피해서 조심해서 빨리 도망 나오듯이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 기도 시간, 라마단 그런 시간이 있어서 알라에게, 우리 거짓인 알라에게 절하는 수많은 산불 속에서 안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부가 비록 뭐 이 종교의 자유, 뭐 핍박을 대대로 놓고 하진 않지만 주변의 따가운 시선과 또 문화적인 핍박을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좀 무서운, 가슴 철렁한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무슬림 나라에 방문했던 저희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금신상법이 통과된 이후에 가능하면은 좀 눈에 안 띄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좀 attention, 사람들이 좀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금 고위 관직자 우리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어서 바로 전장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이 지방의 관리로 세운 상태였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많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월커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우리의 신상을 섬기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누가 밀고 할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절대 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의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우리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막상 왕 앞에 가보니까 왕이 부드러운 얼굴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말로, 좋은 분위기에서 말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알지? 법으로 만들어서도 어쩔 수가 없어. 불타는 풀무불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어. 이러한 부드러운 분위기를 경험하고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말만 좀 잘하면은 그냥 뭐 조금 말로 적당하게 조금 그 타협을 하면은 충분히 목숨까지 뭐 버리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그냥 모두 다 하는 일인데 또 느부갓네살 여기까지 정말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서 우리한테 친히 좋은 말로 하고 있는데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그냥 엎드린 척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경배하는 그러한 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한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세 친구는 대쪽 같은 마음으로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인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God will save.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 구절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좀 무모하고 당돌한 그러한 얘기를 지금 은혜를 베풀었던 느부갓네살 앞에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더욱더 화를 돋구는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질 운명이 처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지금 상황을 더 이야기를 극적인 이야기를 더 진행하기 전에 원래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불시험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어떻게 불시험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타협할 수 있었고 그냥 적당하게 마음에 무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로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은 신앙 고백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인데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자. 한번 더요.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자. 예, 약간 수업 분위기가 나는데 그냥 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보내서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진실된 문장들을 얘기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will save.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confess, 고백하는 표현 같은 말을 한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같은 얘기를 한다. 호모로게오, 같은 호모로게오, 말을 한다. 그것이 confess,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믿고 알고 확신하는 바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불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가 풍족할 때, 왕일 때 그러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아둘람 굴에서 사방에 군사가 쫓아오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인자와 선하심이 평생 따르니 내가 여호와 함께하겠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아는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의 힘, 그것이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불같은 시험, 불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어둡고 저우도 안치도 안 보이는 그러한 칠흑 같은 흑암에서 플래시라이트를 촥 비치듯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십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같이 신선한 물과 같이 힘을 준다는 것을 우리 간증으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적으면 한두 번 또 많으면 두세 번 신방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스케줄 중에서 신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신방 가서 뭘 합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뭐 식사도 할 수 있겠고 대화도 할 수 있겠고 뭐 평소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신방을 신방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을 했는지 remind,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says,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님이 되십니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리마인더를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모르는 거 아니죠. 평소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떠하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지쳐있는 곳에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러한 마음의 그릇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저는 참 신방할 때 기쁜 것이 그러한 참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 통해서 제가 소유요 은혜를 받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서로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모두는 사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불시험을 당할 때 누군가의 신방을 필요로 합니다. Somebody가 와서 나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 예수님이 너의 목자시고 너의 반석이시고 너의 구원이시야. 그것을 듣는 것 자체, 그것에 동의해서 아멘, 그것을 따라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이 없는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빠를 잃었던 나사로 오빠를 잃었던 마르다의 고백,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예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큰 위로를 받은 우리 마리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시험 중에 신앙을 고백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시험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치 숨을 쉬듯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한숨에 할 수 있는 짧은 문장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담은 그러한 고백, confession. 이것이 우리가 힘든 불시험 가운데서도 신선한 공기와 같이 힘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것도 주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러한 작지만
신학적인 하나님 말씀에 같은 말을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어려운 불시험 가운데서도 이기는 능력이 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홧김에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너무나 아까는 부드러운 얼굴이 이제는 딱딱한 부싯돌 얼굴로 바뀌면서 화가 우락부락 나면서 빨리 저 용광로에 풀불에 집어넣으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온도계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이 과장법으로서 최대한 올릴 수만큼 맥스로 다이얼을 돌려가지고 저자를 다 죽여라 이러한 홧김에 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 풀무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아마도 엄청난 양의 열을 내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산의 비탈면이나 또 언덕의 어떤 한 면에 그것을 끼고 온기를 어떤 가마를 이러한 풀무불을 만들었을 것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언덕 위에서 구멍을 냈겠죠. 거기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언덕의 옆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입구나 어떤 창을 냈을 것으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세 명의 그 관료들을 이 위에서 아래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옆에서 관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이 나타나죠.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옆에 있는 자기의 관료한테, 아니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거기에 의심하는가? 근데 네 번째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 A son of God.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지 않느냐? 깜짝 놀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당황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합니다. Come out! 세 사람 나오세요. 네 사람 나오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오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아 이리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무엇인가 거룩한, 무엇인가 아름다운, 무엇인가 초능력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아 나와라. 그러한 음성을 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유튜브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당시 뭐 그림을 그려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이것이 정말 믿기지 못할 사실이지만 사실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도 믿지 못할까봐 27절에 보니까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다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보니까 그의 옷이 전혀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전혀 구부러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냄새도 전혀 탄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또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누가 이런 엉터리 볼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냐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고백으로 완전히 역전되어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계속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세 사람이 불시험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아까 본 것 같이 그들은 입술과 마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보호가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은 불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불시험을 견디려면은 불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불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한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견디거나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슈퍼 사도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항상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도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고 nothing wrong,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제 드디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는 포로 그리고 죄수와 같이 끌려갔는데 로마까지 법정에 서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을 사도행전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노예선과 같은 포로들이 가득한 그런 배를 타고 지중해를 출발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엄청난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되는 폭풍 때문에 해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배멀리가 나가지고 이제 먹은 것도 토하서 먹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처했던 것을 사도행전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감이 잘 안 가시죠? 어떠한 상황인지 그냥 성경이 그러니까 그러는가 보다. 저도 잘 모르긴 하겠는데 예전에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군대 있을 때 이제 백이 보충대 춘천으로 갔었는데 거기에서 좀 몇 주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대로 이동을 합니다. 부대로 이동할 때 이제 소양강을 이렇게 올라가서 가거든요. 근데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어느 부대로 갈지 배를 타고 올라가는데 많은 수백 명이 타는 배이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배를 뭐 여러분들 유람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보는 그런 유람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배 밑창에 쫙 앉아서 그냥 정렬해서 앉혀놓고 여기 위에 창이 나 있어서 그냥 나무가 지나가는 거 보이고 산이 지나가는 거 보이고 그러한 배였습니다. 바로 지난달만 해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강원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미창에서 위에만 보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가란 대로 가고 내 인생은 너무 많이 꼬였구나 이러한 절망의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너무나 마음이 뭐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뭐 너무나 마음이 힘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이런 것이구나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다 스트레인저 이런 가운데 마음이 낙심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더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 죄수들과 함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지금 엄청난 풍랑과 폭풍 가운데에 먹을 힘도 없고 모든 사람들 다 소망을 끊어진 이제는 폭풍 가운데 우리가 배가 파손해 죽겠구나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어디선가 모르게 바울에게 힘이 나왔는지 일어나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게 됩니다. 바울이 허풍을 친 건가요? 최면을 걸으려고 그런가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가 가이사에게 나를 증언하리라. 그러한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200몇 명 되는 우리 모두 한 명도 죽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음식을 드십시오. 파손은 하겠지만 우리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불시험이란 물시험 가운데에서 그 통과를 하는 믿음을 오히려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간증을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물시험을 통과하겠습니까? 환경이 아니고 어떤 체면도 아니고 체면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직접 들었을 때에 그는 불시험 아니 물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작은 간증을 하길 원하는데 뭐 불시험 같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기는 제가 평생 살도록 이러한 불시험은 안 겪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분들은 아시고 또 제 칼럼도 작년에 가을에 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 지역 북가주에 교회들이 있고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한인들 교회 협의회. 제가 잘 안 가요. 이렇게. 가면은 또 뭐 시킬까봐 안 가는데 제가 총회니까 갔습니다. 근데 간 날이 장날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저는 박은샘 목사님을 우리 교회 협의회 총무로 추천을 합니다.
제가 그분이 누군지 기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천을 했는데, 그게 뭐 좋은 일이, 뭐, 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다들 지금, 나는 제발 안 했으면, 그러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회장님도 안 하려고 막 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저를 딱 시켰을 때, 마음에 큰 꽝하고 낙심이 되더라고요. 목회하는 게 얼마나 바쁜지 다 아실 텐데, 사실 목사님들이시니까.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성도님 너무나 귀하시고 내가 100% 시간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근데 보니까 다들 저보다 연로하시고 이제 어르신들이 계셔서 찍소리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사진에 찍혀있더라고, 임원으로, 이렇게 내년도 섬기는 임원으로.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 불평.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짐을 십자가를 나에게 주어서 관계 없는 교회들을 섬기고, 총무가 좋은 게 아니라 신부님꾼 아니겠습니까? 왜 합니까? 막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셉아, 내 목자들을 좀 섬겨주면 안 되겠니? 나의 목자들을 네가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들이 그냥 지역의 목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시구나. 주님께서 이 지역에 천사들로 세워주신 복음의 사역 감당하시는 귀한 분들이고 사모님이시구나. 그걸 듣는 순간 제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예, 주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나를 부르신다면은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불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것, 나에게 어떠한 바쁜 상황일 건데 또 하나의 짐을 얹을 때에 그 순간 누군가 사람의 추천에서 환경에서 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있을 때 It makes all the difference. 모든 것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불시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나에게 왜 이러한 것이 주어졌을까? 회사가 그럴 수도 있죠. 부모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교회에서 주어졌던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신다면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불시험을 당할 때 뜨거운 주님과의 만남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큐티의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뜨거운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길에 항상 불시험이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불평의 입술, 왜 나에게만, 내가 어쩌라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한 불평이 아니라 잠시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우리는 불시험도 감당하는 믿음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불시험 끝에는 끝이 있습니다. 항상 그 열매가 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드락 메사락 아벤느고는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하시더라고요. 어둡고 왕이 자기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찬양으로, 우리의 숨으로까지 주님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넘어질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뜬히 승리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